원샷 원킬, 뛰어난 스트라이커의 존재가 얼마나 팀에 중요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아큐프입니다. 네. 단독 득점 선두로 치고 올라갑니다. 그렇습니다. 야, 결정력은 아시아 수준입니다. 네. 아, 다시 한번 보시죠. 아, 이번 대회에서 가장 멋진 골이었습니다. 아, 네. 네, 정말 정말 보고도 믿을 수 없네. 알려주셨어요. 네. 월드컵 때도 추가 시간이 굉장히 많이 주어졌잖아요. 어, 예. 네. 생소하지 않는다는 거. 맞습니다. 한 달 앞에 아피프의 움직임이 좋습니다. 아피프 깊숙하게 들어와 있습니다. 박스 안쪽 접어넣고 왼발로 연결합니다. 그리고 왼발 끝까지. 아, 여기서 뺏겼습니다. 아피프. 그런 경기 운영이 정석이기도 하고요. 어허. 아피프 미스가 나왔죠. 아피프가 몰고 들어갑니다. 자, 아피프 자신감입니다. 아피프. 아피프. 아피프! 이 개막전의 주인공은 아크람 아피프입니다. 기를 맞이했었고 여기에서 이제 저렇게 슬라이딩을 하는 좋지 않은 선택을 했었는데 그래도 아피프 선수가 골키퍼가 지키지 못한 공간으로 아주 영리한 슈팅을 툭 밀어줍니다. 그렇습니다. 아, 순간 스피드도 그랬습니다. 아피프 못하죠. 그렇죠. 넉 측면을 뚫고 있습니다. 알아보고요. 다시 반대 침투가 조금 더 활발히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최후방 라인은 두텁지만 그 앞선, 그러니까 카타르의 이선은 적절하게 견제를 들어가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최후방 수비수들이 일단은 자 바로 올라와요. 네, 높게 뛰어줬습니다. 둘이 상골 머리로 떨고 있어요. 아피프 선수가 됐습니다. 빨리 소진을 시키면서 골 오래 쥐고 있는 거 나쁘지 않아요. 네, 아크람 아피프 이어졌습니다. 아, 네. 아피프의 패스입니다. 알바야티 경우에는 후반전 들어서는 완전히 이제 중앙 쪽으로 자리를 바꾸면서 상대가 앞두리석의 뒷바가 좀처럼 되지 않았는데요. 왼발로 띄워줍니다. 아피프! 아피프의 결정적인 헤더. 이제 배달을 했는데요. 아피프의 머리를 떠난 볼이 아피프의 코너킥입니다. 헤더. 그래서 이번 아시안컵에서도 추가 시간 나버리는 모습이 아니었나 싶어요. 네. 시야에 벗어나서 그 뒤에도 확언을 할 수는 없죠. 장을 앞다라지서 같은 선수가 차고 있군요. 네. 오, 미드필드 공간을 거의 상대에게 넘겨주다시피 하고 아피프 다시 헤더로 밀어넣어줬습니다. 아, 머리에 잔 알라이더스. 아피프 왼쪽 알바에 올라가 있습니다. 왼발 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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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